아 지금 우리 집에 지금 초특급 게스트가 지금 또 거의 다 왔다고 지금 연락이 왔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긴장돼. 나도 지금 오랜만에 보는 또 친구여가지고 지금 또 용감한 친구까지 또 데리고 온다 그래가지고 용감아 친구 오는데 좋아? 너희들 때문에 또 모신 것도 있지만 또 오랜만에 보는 친구여가지고 또 많은 얘기를 오늘 좀 할 것 같아. 용감아 왜? 드디어 초특급 게스트 친구가 왔네요. 오세요. 어허. 요. 초특급 게스트. 요. 슬리피. 게스트까지 네. 데리고 왔어. 인싸게. 슬리피와 핵 인싸 강아지. 안녕하세요. 우리 퓨리. 야. 퓨리야. 드디어 실물 인증을 하네. 황제 보이지 황제 지금. 야. 용감이야 얘가. 용감이는 뭐야 남자야? 어 남자야. 어, 너는 친구네. 친구야? 네 살. 같은 네 살밖에 친구네 친구. 근데 교가 쫄보라. 오 진짜 쫄보. 오. 뭐야 쫄보 아닌 거 같은데? 쫄았는데 용감이가? 아, 이름은 용감인데 얘도 쫄보거든. 용감인데 쫄보. 사람을 좋아해 사람을. 아. 쓰다듬어 줘야 돼. 무조건 쓰다듬어 줘야 돼, 정원아. 안 그래? 넌 얌전하다. 퓨리는 낯을 엄청 가려. 낯을? 응. 퓨리는 지금 또 광고도 찍고 엄청 인기 있는 강아지야. 퓨리? 어. 패드 없냐, 패드? 패드? 그러니까 아니 얘가 아무 데나 쌀까 봐. 아유, 연예인인데 쌈은 내가 치워야지. 몸무게까지 재봐. 손가락 안 잡아. 우와 퓨리. 왜 왜 쫄았어? 승질이 있네. 오 사람 너무 좋아해. 어 사람 너무 좋아해. 저는 성원이라고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슬리피라고 부르는 게 좀 어색해요. 왜냐면은 굉장히 또 안지도 오래됐고 내가 뭐 그때 슬리피라는 이름은 안지였을 때지. 어 그 당시 때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너를 처음 본 게 이제 22살이었어. 오늘 왔으니까 그 자취방 요리를 내가 대접을 할 거야. 왔기 때문에 뭐 해줄 거야? 아 일단 왔으니까 내가 접대를 좀 해야 되는데 내 아끼는 음료가 있어. 제티라고. 아, 내가 제티. 지금 먹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컬라도 맞췄네. 제티라고. 아 제티야 내가 좋아하는 건데. 어, 아껴 들고 있었어 이거. 모텔에 주워온 거 아니야? 아 무슨 말이야 모텔에 제티가 왜 있어. 아 모텔 언제 갔어. 아 씨. 방송 스케줄로 바쁜 성환이를 위해서 비빔 삼겹 콜라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이게 퓨리야 퓨리 뭐 먹을 거 좀 줄까? 간식 좀 줄까? 야 먹을 간식 있어? 어 있지. 아 근데 얘 편식이 너무 나도 편식이 심한데 간식은 또 가려요. 이거는 너 거. 이것도 너 가리는 거야? 너는 바로 안 먹네? 가리네? 강아지 아니네? 너 사람이네? 퓨리야 걔들이 향은 안 좋아하는 것 같아. 걔들이 난 안 좋아해. 용감이 난 안 좋아해. 걔들이 다 남자라서 우린 안 좋아해. 여자를 좋아해 여자를. 순놈이라서 진짜 여자를 좋아하더라고. 와우 비빔면이 팔도 비빔면이네. 아 그럼 팔도 비빔면이지. 역시 그냥 비빔면 아니지 팔도 비빔면이지. 자 삼겹살을 입고 있으면 여기다가 김치를 넣어줘야 돼요. 이렇게 이제 집에 김치 없겠다. 지금 김치 다 먹었어요. 지금 김치 다 먹었어요. 우리 김성원 씨를 해서 제가 김치 다 털었습니다. 유리야 궁금해? 근데 되게 싫어한다 형. 강아지들은 날 싫어해. 다 이뻐해 주는데 얼굴 때문에 그런가? 김성환 씨를 위한 음식이 완성됐습니다. 자 오시죠. 다 됐어? 오늘 예 네, 오늘 초대 손님. 다 됐어? 네. 양념이 좀 했나 봐. 아 김치를 돼지고기 기름과 함께해서 먹는 건데 이렇게 고기를 얹어가지고 아 고기를 얹어서 마이크에 대고 유튜버처럼. 오.
먹었는데. 아 맛있네 이거. 비빔면이랑 삼겹살은 같이 안 먹었는데. 아 비빔면 잘 끓였네. 잘하지. 비빔면 맛집이다 여로빠집. 너희들도 와서 먹을 수 있어. 근데 어? 맛집이다 이놈들아. 반말 반말. 어, 맛집이다 이 녀석들아 일로 와라. 야 이 녀석들아 댓글 좋아요 왜 안 남기냐? 혼날래? 너희들도 먹고 싶으면은 신청해라 이놈들아. 댓글 써라. 야 어제 다 먹었어. 야 다 먹었다. 여로빠 이렇게 잘한다. 다 먹었다. 평가를 좀 해주시죠. 간단한 음식이지만 일단 비빔면은 원래 양념 자체가 맛있기 때문에 면을 그지같이 망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. 근데 면을 잘했다. 네 면을 잘했죠. 면을 꼬들꼬들하고 네. 또 차가운 물로 잘한 것 같아. 차갑게 해서 바로 냉동실에 넣거든요 저는. 뺐다가 이렇게 해서 채로 해서 바로 냉동실에 넣어서. 그치 너무 이거 잘했다. 원래 본연의 맛을 최고로 살려냈다. 95점. 95점 맞았습니다. 요 삼겹살은 이제 집에서 나올 수 없는 맛이 나왔다. 만들기는 쉽지만 잘 안 하지. 도전을 안 하지. 집에서는 신선했다. 도전을 안 하지. 90점. 아, 알겠어. 그래서 평균 92점. 92점 맞았다 얘들아. 댓글 달아라 92점. 너네도 해먹어라. 너네도 해먹어라 맛있다. 그거 괜찮은 것 같아. 비빔면을 면을 씻어서 냉동실에 넣는다. 아니 혼자 사는 자취생은 설거지를 원래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누가 해? 아니 원래 쌓아놔야 좀 수액이. 아니 더러운 수액이 혼자 사는. 아니 전에 유튜브에 한 번 안 닦은 거 후라이팬 안 닦은 거 올렸다 사람들이 경악했거든. 지금 음식물 쓰레기도 정리 지금 싹 하고. 아니 오래 살아서 이게. 그래. 음식물 쓰레기는 정리해서 냉동실에 딱 보관. 왜? 냄새가 나니까. 금방 빼고. 야, 너 되게 잘 넣는다. 나? 잘 넣는다. 빨래? 되게 빨래. 가지런하게 잘 넣네. 야, 김필리. 왜 이렇게 다시 가려? 일어나 봐. 난 아까 만져봤는데. 내가 진짜 빙기야, 나한테도 안 와. 야, 주인한테 안 가는 강아지였어. 너, 나한테도 안 와. 자기 무서워 봐. 지금 이제 나가자 그러면 바로 나와. 갈까? 얘가 얘는 그냥 뭐 이 단어에 거의 뭐 흥분해버리지. 퓨리 집에 가자. 퓨리. 오. 봤어. 안 가지. 강아지들은. 퓨리 갈까 나갈까? 아 나갈까? 다 나갈까? 아 너무 흥분시키는 거 아니야 지금? 아 너무 흥분시켜 지금 둘 다 지금 귀가 쫑긋쫑긋. 지금 산책 왜 안 가냐고 그런 거. 왜 안 나가냐? 왜 안 나가냐? 나가라. 낚였어 낚였어. 어 왜 뻥쳐. 에이 화나. 에이 짜증나. 친구가 또 왔기 때문에 자 먼저 이 가방을 한번 제가 좀 뭐야? 자 이 가방을 오! 자 이거 한번 매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 요걸로 해서 이거 멋있네! 돈 넣으시라고 하고 예 오 기가 막힙니다. 마음에 들어. 네 마음에 듭니다. 오씨 여기서 인싸들만 하는 거거든요. 예 오씨 네, 인싸들만. 고마워. 대박! 제가 이거 제가 아끼는 건데 제가 대박. 나중에 집 이사하려면 나 소름 돋았어. 야 소름 돋았어. 소름 돋. 아, 이 정도까지? 너무 좋아. 제가 선물로 우리 또 성원이한테 앞으로 더 잘 되라고 또. 둘 다 주는 거야? 네, 둘 다. 대박! 세트로 제가. 그럼 여기 와이프는 가져오라. 제가, 그러면 우리 우정의 표시로. 야, 너희들도 갖고 싶냐? 야, 갖고 싶냐? 부럽냐? 야, 우리 이거 있다. 하나씩 다 우정이다. 이놈들아. 오늘 어땠어? 왔는데. 일단 요리도 너무 맛있고. 잘해놓고 사네. 이번 계기로 나는 또 성원이랑 또 자주 보고 또 연락도 하고 항상 응원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고 너희들 성원이 지금 DJ부터 방송부터 랩부터 여러 가지 다 한단 말이야. 어? 김퓨리야 슬리피 뭐 그냥 구독 누르고 다 해. 알았지? 김퓨리 얘가 김퓨리야. 얘는 김용감이고 우리 유튜브 많이 구독해라. 퓨리 슬리피 성원이의 앞으로 또 무궁무진한 활동을 기대하고 용감이와 여러 오빠의 건강도 챙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
열 오빠 안녕 열 오빠